그 소감은 제가 그 36년 동안 이 칭찬합시다를 그 창안을 해서 지금까지 전국에 2,700여 명 표창을 드렸습니다. 그 표창을 드린 그분 한 분 한 분마다 사회를 위하고 우리나라를 위한 그 진짜 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. 그래서 칭찬합시다를 만든다는 어떤 그 마음이 지금도 감개무량하면서 보람을 느껴요. 왜냐? 그분들마다 우리 사회를 살았고 그분들이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니까. 그래서 제가 행정, 사법, 입법, 많은 또 우리 사회 각계 분야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많은 분들을 표창을 드리면서 제가 눈물도 흘리고 같이 웃고 김수환 추기경 표창을 드리면서도 같이 눈물을 흘리고 또 더 훌륭하신 분들 표창을 드리면 같이 박수치고 환호하면 보람을 느끼고 아 내가 칭찬합시다를 잘 창안을 했고 만들어서 우리 사회를 빛내는 것이 보람과 용기 또 희망을 주는 사회가 됐습니다. 그래서 우리 사회를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훌륭하게 앞으로도 계속 우리 사회가 칭찬 동산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길이길이 우리나라 또 외국 관광객까지 유치하면서 우리 사회의 대한민국 위상을 세계 만방에 알리고자 하는 염원을 제가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예. 근데 이제 오늘은 제일 중요하신 분들이 국회의장님하고 국무총리님, 그 외에 우리 사회를 위해서 훌륭하신 국회의원님 두 분하고 또 그 외에도 많은 분들 각 지역에 칭찬합시다 운동을 전개해 오신 분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표창을 준비했습니다. 오늘 수상자는 한 60여 명 됩니다. 그래서 그분들도 앞으로 칭찬 동산에 이름을 새겨서 관광지로 세계적인 관광 한국을 만들고자 합니다. 절차는 이제 따로 특별한 건 없고 그분들의 업적을 추천해 주시면은 제가 이제 심사해서 우리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우리가 표창을 드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행사도 하고 제가 지금까지 칼럼을 4,350회 썼어요. 이번에는 이 칼럼 모음집도 발간했습니다만 그 뒤에 후편에 지금까지 표창자 수상자 명단을 제가 별첨 부록을 해서 널리 그분들의 업적을 우리 사회에 더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더 알려서 더 자랑스러운 칭찬 주인공을 많이 발굴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행복하고 지금 존재한다는 것을 저는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 각지에 또 알려서 그분들을 후손에게까지 아 이런 훌륭한 분들이 계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국위선양을 하고 계시고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저는 앞장서고 있습니다. 저는 뭘 하고 싶으냐. 지금 우리 사회가 인성교육이 부족해요. 그래서 청소년들을 초, 중, 고 학생들에게 칭찬 일기 쓰기, 칭찬 글짓기, 칭찬 응변대회를 개최를 해서 그분들의 인성을 바꾸고 우리 사회가 청소년 범죄나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100년 대계의 대한민국의 주인공입니다. 그 사람들을 교육을 잘 시키고자 하는 또 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앞으로도 칭찬합시다 운동 본부가 날로 번창하시기 기원하겠습니다. 네, 오늘 감사합니다. 오늘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